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려고 이 테스트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 같은 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뽑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디스펜서인데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은 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먹지 않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진열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는 부분이 꽤 많으면은 자동으로 커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테스트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사용해보는 영상을 녹화해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이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저도 프리미어 프로를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어쩌겠어요? 이 영상을 어쨌든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 영상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결론적으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프리미어 프로라는 걸 아예 안 써보신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물론 프리미어 프로의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뭐 간단하게 정말 기초만 짤막하게 배워서 제작을 하고 싶은 그런 분이셔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로만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프리미어 프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이거를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이 영상을 작업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이거는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좀 기초적인 걸 위주로 한번 이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초적인 거 제가 사용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의 편집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샘플로 사용할 영상을 하나 제가 찍어왔어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해왔네요. 이 영상에 잘라내고 싶은 부분과 편집하고 싶은 부분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영상을 한번 불러올게요. 자, 이 왼쪽 창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줄 때는 이거는 지금 선택이 회색깔로 되잖아요. 이 밖에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샘플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줄게요. 열기 영상이 하나 불려와집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이 2분 18초로 녹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오른쪽 라인에다가 갖다 줄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보면 어디에다가 배치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이거 기존 설정 유지를 눌러줄게요.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불러왔고요. 자, 비디오는 1번에 넣어줬고 이 음성 파일은 3번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마우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테스트하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다는 단어를 두 번 말을 해줬어요. 요거를 이제 하나를 필요 없는 걸 한번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두 번째 녹음한 걸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음성 파일을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이 파랑 색깔 바를 움직이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잘라내고 싶은 위치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부터 잘라내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자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을 할 거는 Q랑 W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늘 색깔 발을 기준으로 Q를 누르면 이 앞에 부분이 삭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이 하늘 색깔 발을 기준으로 W를 누르면 이 뒤에 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 차이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를 자동적으로 프리미어 프로가 받아쓰기를 해줍니다. 자, 이 받아쓰기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 내가 가져온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옵션 바가 뜨는데 이제 이 중에서 받아쓰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한글판으로 되어 있어서 받아쓰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받아 써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드니까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어떤 언어로 받아쓰고 싶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나는 당연히 한국어로 받아쓰고 싶으니까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고, 화자를 구분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화자를 구별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지금 제가 만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말을 하기 때문에 화자를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명이서 하는 대화다 하면은 화자를 분리해주면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받아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영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짧으니까 이 타임이 좀 짧게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에서 내가 했던 말들을 자동으로 받아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 프로 받아쓰기를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잘 받아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발음이 더 좋으면 더 정확하게 받아 써줄 텐데 그거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냥 이 자막이 생겼다, 요 정도만 달라졌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약간 깔때기 같은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텍스트, 추임새, 말멈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멈춤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 그 구간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 말 멈추는 부분을 다 잘라줄게요. 이렇게 노란 색깔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말이 멈추는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삭제를 눌러주고, 자, 삭제를 눌러주면은 모두 제거가 추가가 되거든요. 모두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칼집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커팅 작업까지 해준 것 같아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테스트하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말하는 사이사이 중간 부분을 모두 다 제거를 해줬으니까 제가 두 번씩 말한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 말한 게 더 좋으면 앞에 걸 남겨두고, 뒤에 말한 게 더 좋으면 뒤에 말한 걸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거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고 딜리트를 누르거나 백스페이스를 눌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부분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잔물결 삭제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잔물결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의 앞부분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두 제거를 해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딜리트를 누르거나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던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잔물결 제거. 그러면 0초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삭제하고 잔물결 제거하고 하는
때는 이 작업이 귀찮을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컨트롤 Z. 내가 삭제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Shift Delete를 눌러주시면 잔물결 삭제가 필요 없이 뒤에 있던 영상이 앞으로 당겨져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도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영상에 제거하고 싶은 부분에 드래그로 설정을 해주시고 Shift Delete. 자, 그러면 영상이 삭제되고 그만큼 뒤에 있던 영상이 앞으로 당겨져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막 같은 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도 역시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이거는 초코볼이 들어있는 디스펜서인데 이거는 초코볼이 들어있는 디스펜서인데 자, 그래서 삭제하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Shift Delete를 눌러줄게요. 이게 삭제가 되긴 됐는데 이게 같은 색깔이라서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번엔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레이블에 가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이 노란색이니까 노란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둘 다 파랑 색깔이었는데 레이블 컬러를 바꿔주니까 노란 색깔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끝에 있는 두 개의 커팅된 단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레이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볼게요. 장미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세 가지 색깔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하늘 색깔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핑크 색깔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되는 거겠죠. 자, 아까랑 똑같이 내가 삭제하고 싶은 영역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Delete. 자, 그러면 파랑 색깔 영역 부분이 삭제가 되고 노랑 색깔 다음에 시작되는 게 바로 핑크 색깔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당겨지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짤막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 영상에 자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이 글자가 주르륵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CC로 되어 있는 캡션 만들기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제 캡션 만들기 창이 뜨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하늘 색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설정할 게 많이 뜨는데 여기에서 최대 문자 길이를 30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자막의 줄 수를 몇 줄로 넣을 건지를 물어보는데 저는 한 줄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캡션 만들기.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자막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막이 이 영상에 비해서 저는 좀 작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막의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 있는 자막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눔 바른 고딕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 굵기를 좀 두껍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60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의 자막이 너무 아래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이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봤고 다른 부분에는 똑같은 자막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다 바꿔주기엔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바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자막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트랙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스타일 만들기를 눌러줄게요. 자,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고딕고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딕고딕이라는 이제 스타일이 생겼고 자, 다른 데에도 똑같은 자막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막 디자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컬러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테스트 영상이라는 부분을 한번 컬러를 바꿔볼게요. 핑크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컬러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불러오고 받아쓰기를 하고 말 멈춘 부분을 삭제를 해주고 캡션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어주고 폰트를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그 디자인 스타일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바뀌도록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 글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컬러로 부분 부분 바꿀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막까지 넣은 이 영상을 한번 인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M을 눌러서 내보내기로 나와줬고요.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서 내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해보죠라는 영상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내보내기 있어요. 이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짧아서 이 인코딩 시간이 짧게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인코딩이 완료되면은 이 영상이 잘 인코딩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는 레이블 기능도 저는 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이블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영상이 길어질수록 이걸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블로 색깔을 나눠가지고 영역을 설정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이 예전에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썼는데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가 받아쓰기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받아쓰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막을 받아쓰고 말멈춤 삭제하고 캡션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스타일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변경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Delete를 눌러서 원하는 영역을 제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브젝트 삭제하고 잔물결 삭제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을 불러오고 해당 영상에 자막을 넣어주고 필요 없는 영상을 제거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려고 이 테스트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 같은 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뽑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디스펜서인데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은 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먹지 않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진열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는 부분이 꽤 많으면은 자동으로 커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테스트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